안녕하세요, 민수입니다. 맹년화편이라는 곳에서 떡을 저희가 선물을 받았어요. 맹년화편 떡집은 온라인에서만 주문이 가능한 인기 최고인 그런 떡집이라고 하는데요. 또 다발 찹쌀떡이 특허를 내서 다른 곳에서는 이 떡을 만들 수 없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게 선물 세트의 한 구성입니다. 원래는 더 양이 많은데 일단 이렇게만 깔았고요. 찹쌀떡, 그리고 백년화편, 고려홍삼, 그리고 약과, 이렇게 세 가지가 한 구성에 들어가 있대요.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쑥이 들어갔나봐요. 밥알 찹쌀떡이라서 진짜 밥알이 막 있어요. 신기하게 생겼는데 한번 먹어볼게요. 여기는 100% 다 국산이라고 합니다. 이 백년화편의 밥알 찹쌀떡은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간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밥알이 다 살아있어서 그냥 일반 찹쌀떡을 먹을 때랑 이 밥알 찹쌀떡을 먹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. 목이 안 막히고,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먹는 동안 별로 식혜를 마시고 싶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. 너무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그런 식감이었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쑥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. 백년화편에서 나온 홍삼을 먹어볼게요. 보양식일 것 같죠? 이렇게 편으로 들어있는 거였어요. 식감 너무 좋고 젤리보다는 단단하지만 또 그저 딱딱하지 않아요. 꼬덕꼬덕하면서도 말랑말랑한 그런 식감이에요. 홍삼을 꿀에 절여서 이렇게 자른 거라고 해요. 그냥 진짜 순도 100% 홍삼인데요. 건강해지는 맛이에요. 개수도 꽤 많이 들어있어요. 지금 제가 몇 개 먹었는데도 아직도 그만큼 들어있어요. 이번엔 꿀 약과입니다. 보시나요? 쫀득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리는 요 약과 맛있다는 거죠. 저 약과를 좋아해서 이런 맛있는 약과 보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달지도 않고 딱 적당히 맛있습니다. 전자레인지 살짝만 돌려서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백년화편의 떡 선물 세트 구성을 다 먹어봤는데요. 이 집은 정말 찐인 것 같아요.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고, 확실히 다 국산 제품으로 정성껏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떡이라 그런지 식감에서부터 맛이나 향이나 다 100점 만점입니다. 그리고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, 추석 선물 세트로 고민하시는 분들 백년화편 한번 검색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어른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백년화편 선물 세트로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백년화편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